금요일 날인 거 같는데 이 전부를 안 까고 있었어요. 막 부서지는 건 아니겠죠? 험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여튼간에 한번 까고 나서 아 해보도록 하죠. 이거를 저는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으로 테이프 뜯어내고 하면 됩니다. 칼은 필요 없어. 엄청 박스 큰데도 보내주셨어. 박스를 엄청나게 크게 보내주셨어요. 행성에 있는 수험생분들이 보내셨거든요. 행성에 계신 수험생분들이 보내셨는데 그렇네요. 아니? 아니? 꽃갈콘 꽃갈콘 일단 꽃갈콘 큰거 아이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이 들어있고 마우스 좀 치워야겠다. 허니버터칩 또 있고요. 또 컵이 왔네요. 컵을 번갈아 가면서 써야겠습니다. 컵이 또 이분들도 컵을 주셨어. 아이 컵을 컵 번갈아 가면서 써야겠다. 아니 아 이건 뭐 그거니까 저 보여드려도 되겠죠? 여기 과자가 있는데 막 붙어있어요. 보시면 새로운 오징어는 언제나 환영이야. 너 빼고 아 트레이서 이거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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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전사. 아 이거 잠깐만 너 귀여운데 그린 거. 아 이거 캠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여. 흐려요 정말. 오잉 오잉. 아 이거 잠깐만 아프리카 채팅 아프리카 채팅을 꺼놓고. 아 이게 바꿔줘야 돼 방송 시작할 때마다. 나초 치즈 맛. 나초 치즈 송 하나처럼 먹어주세요. 마운틴듀는 터질까봐 못 샀어요. 아이씨 안 보여. 카메라로 캠 다 나중에 좋은 거 살게요. 다음 월급 들어오면 좋은 거 사겠습니다. 도리토스도 너프해 보시지 디바. 근데 이렇게 안 되나? 아 진짜 글씨가 흐려. 안 보여. 캠 좋은 거 살게요. 하나 무슨 하나마나 다 붙어. 플라워 유리병 세트. 설마 이걸 뜯어가지고 이 안에 편지를 하나씩 다 넣어 놓으신 건 아니겠죠 이거? 느낌 그런 거 같은데 이거? 플라워 유리병 세트. 이 지금 이 유리병 안에다가 하나씩 편지 적어가지고 다 적어 놓은 거 같은데 느낌이? 제 느낌이 그래요 이거. 느낌이. 일단은 나중에 한번 뜯어볼게요. 편지 내용이 공개하기 힘들 내용이면 편지는 안 읽어드리고요. 아니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읽어드려야 되나? 일단 한번 보고요. 초고열량 토르비언 초고열량 간장계란밥 김 초고 초계 건빵. 아 이 건빵 맛있나? 나 이 건빵 쌀 건빵 아닐 건데 이거. 아 밀건빵이네. 밀건빵이. 쌀건빵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안에 제가 쌀건빵을 보급에 나오는 게 쌀건빵으로 요즘 나오거든요. 쌀건빵이 진짜 맛있어요. 와 달아요. 건빵만 먹어도 달아요. 별 선택 필요 없어요. 그냥 건빵만 먹어도 달아요. 그 밥에 그 단맛 있잖아요. 그 단맛이 건빵에서 느껴져.
밀건빵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래도 별사탕을 뽑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먹으면 그래도 먹을만한데 쌀건빵 그냥 건빵만 먹어도 달아. 아 맛있습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추억의 건빵. 야 잠깐 이건 뭐라고 적었는지? 이 시간부로 우리는 모두 군인이다. 아 솔저 76. 이 과자마다 다 그거를 캐놓으셨네. 캐릭터 그 캐릭터의 특성에 맞는. 어 편지도 있습니다. 편지도 있어. 편지는 앞에 일단 앞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뒷부분은 읽어드리는 건 안 될 것 같고. 어 이런 편지지. 이게 반사돼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얘가 이거 뒤에는 이 편지 뒤에는 약간 그게 들어있네. 이거 인기 많은 눈쟁이에서 그림을 딱 해가지고 그려서 제가 마지막 그 있잖아요 사진 찍혀 있는 거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주셨어. 이것도 편지 하나 더 있고 눈쟁이님께 이거 이거는 여쪽 가리고 이런 식으로 편지 이렇게 캐릭터도 있네요. 아 이게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모니터 화면이 밝아서 그거에 반사돼서 잘 안 보이네요. 귀엽네. 말랑가우. 아이고 우리 이쁘니 맛있는 거 먹고 쑥쑥 커라 토르비언. 아 말랑커도 맛있죠. 말랑가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여러분 장난감을 장난감 8세 영웅은 덥지 않아요. 대가를 치를 뿐. 아 이거 손 선풍기인가 보네 그거. 손목 선풍기. 애니멀 손목시계 선풍기 바람 8 플러스 아유 8세 아 여기 멀리서 잘 안 보이죠. 8세라고 적혀 있어. 8 플러스 8목소리 부들부들. 이거 끼우고 방송해야 되나? 아니 게임도 할 겁니다. 아 눈쟁 오빠 다치지 마세요. 메르시가 장전 알 가지고 밴드 밴드를 보내줬습니다. 아 이거 진짜 캠 나중에 바꿔야겠다. 이거 뭐죠? 영풍문고 뭘 넣으신 거지? 뭐 설마 돈 넣은 거 돈 봉투 같은데? 돈 넣은 거 아니겠지 뭐. 아니네 돈 아니야. 보석 캔디. 아이고 그 손가락에 그잖아 반지형 캔디 두 개야. 이거 방송에서 안 깠으면 큰일 날 뻔했네. 솔라 강아지를 투여했다. 돌격해! 아나! 비타민 그거죠? 솔라. 아니 글자가 안 보여. 이런 캠 쓰레기 같은 캠. 이거 뭐 4개나 붙어있어요. 콤프라이트 4개나 붙어있어. 보시면 정크렛 기운이 나는 콤프라이트 이거 드시고 경쟁전 대박나세요. 정크렛 기운이 나는 콤프라이트 이거 드시고 대박나세요. 정크렛 기운이 나는 콤프라이트 콤프라이트 받아라. 아 씨. 아 이건 다시 넣어. 지금 너무 많다. 지금 밖에 나온 게 너무 많았어. 나 지금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간장이요?
초고열량 간장계란밥. 아! 제가 저번에 간장계란밥 먹는다고 했었죠? 내가 했었나? 방송에서 간장계란밥 먹는다는 말을. 그 때문에 이거 간장을 주신 것 같은데? 아까 김하고 준 게 그 간장계란밥 그 여기 김하고 같이 세트인 것 같은데 이거? 초고열량 간장계란밥. 식용유는 왜... 아... 식용유는 왜 주셨지? 계란 익히라고 주신 건가? 계란 반숙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물론 저는 생으로 먹긴 하는데. 이 그림도 그려놨어. 토르비언 그림도 밑에 그려놨는데 안 보이네요 잘. 넌 강해졌다. 돌격해. 아나. 아 솔라씨 아까 그거랑 같은 자매품인가봐요. 일단은 이거는 잠시 넣어두고 이거 밑에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아직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지금 위로 올리기에 너무 많아. 아니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 하나 더. 포키 포키 블루베리 뾰뾰뾰뾰삐. 아 바스티온하고 그거 가니메데스.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포키 초콜릿이죠 그거 그 빼빼로 같은 거. 이게 뭐야? 눈쟁이님 수건쟁이세요. 수건 두 수건 한 장 수건 한 장이네. 두 장 같이 보이는 한 장이야. 아 페이크. 두 장 같아 보이죠? 뒤에 보면 한 장이야 이거. 한 장이야. 그래 요 안에 두 장이 들어갈 리가 없지. 이렇게 말아 넣은 거야. 이 PC 너무 심해서 안 보인다.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하여튼 수건. 와 이 수건들을 주시는 분들이 아 감사합니다. 난 수건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먹는 거는 한번 먹으면 이게 끝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쓸 수 있는 거 보내시는 분들은 노린 거야. 이게 쓸 때마다 생각난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거는. 일단 보석 저거 나중에 하나 빨아먹어야겠다. 보석 사탕. 이거랑 아까 전에 그 편지 이것도 놔두고 이거 그 선풍기. 잠깐만요 이건 일단 내려놓고 일단은 이거랑 이거 아, 안 보이네요. 이거랑 이거 그리고 아까 그 이거 편지 같아 보인다는 거 유리병 편지 세트. 이걸 설마 나보고 편지를 적으라고 준 건 아닐 테고 99% 이 안에 그 병들 안에 편지가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상이 확실해요. 적혀 있다에 내 손목 걸지는 않을 거 하여튼 확실해. 내가 왜 뜯은 흔적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설마 나보고 편지 적으라고 했을 건 아닐 거 아니야. 뜯어볼게요. 아 매니저 없어도 제가 매니저죠?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안에도 편지가 아 편지 아니구나. 편지인 줄 알았어. 편지지인 줄 알았어 이거. 편지지는 아니고 그냥 그거네. 그 안에 들어있네. 그냥 하나씩 빼봐야지. 아 뭐 적혀있다. 아 뭐 적혀있어. 확실하다 이거. 아 이 꽃이 같이 달려있어서 안 빠진다. 어 빠졌다. 앙증 맞아요. 앙증. 이렇게 꽃이 달려있어. 그 모조꽃이긴 한데
꽃이 하나가 달려있네요. 아 눈쟁이님, 눈쟁님 방송 넘나 재밌고 귀여워요. 유유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방송이든 일상이든 힘든 일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배틀 태그 프롬 누구누구 투 눈쟁이 오키오키 이렇게 편지에 배틀 태그가 적혀있으면 아 친출 걸 수밖에 없죠. 배틀 태그로 보고 넘기면 그거 상당히 나쁜 놈이란 말이야. 아 이분들 이거 참 배틀 태그를 적어 놓으시면 어쩔 친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그거야 심리를 이용한 그 그거야. 하나 여섯 개 남았어요 아직. 여러분 여섯 개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야. 아니 그니까 실제 종이에 적혀있는 배틀 태그를 보고 어떻게 지나가. 지나갈 수가 없잖아. 이것도 전부 다 하나씩 꽃이 달려있네요. 저기 전화번호요? 전화번호가 적혀있네 여기는.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은정이님 배틀태그 누구누구예요. 방송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아 전화번호 전화번호 제가 전화번호 이용해가지고 카카오톡 친출을 하면 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나요? 아 근데 제 전화번호 알 수 있을 텐데 저 예전에 그 장이더른인가 그때 갱플랭크 그거 할 때 나갔을 때 아마 제 전화번호가 까였을 거거든요. 아닌가 하여튼 어떻게 전화번호 알고 있던데 온라인에 제 전화번호 퍼져 있어요. 쳐보면 나와. 근데 전 전화번호 안 바꿨거든요 그때부터 이때까지. 뭐 전화번호 찾으면 찾을 수는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네 아마 그걸 거야. 그 장인어른이 아니고 다른데 카페 같은데 뭐 클랜 같은 거 가입한다고 신청서 넣은 거에 전화번호 넣어야 된 거기에 아마 전화번호가 예. 아이 쏠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편지였는데 막 폭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터지는 거 아니에요? 편지 딱 편지를 이렇게 팍 열었는데 뽕 하고 터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건 이 가로로 적혀있네. 세로인가 이게? 세로. 배틀태그 누구누구 유튜브로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정크랩 잘하시길래 계속 보다가 너무 귀여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같이 온 친구들이 고3인걸 망각하고 매일 생방송을 보고 에? 고3이요? 매일 생방송을 보고 단톡방에 눈재님 얘기도 가득해요. 인생은 망한 것 같지만 행복해요. 인생이니 저 너무 좋아요. 깎아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은 망하고 아 왜 그 너무 비관적이신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 물론 거기서 좋은 대학교 가면 좋겠죠. 하지만 굳이 좋은 대학교는 가지 않았 아, 물론 가면 좋죠. 좋긴 좋아. 좋은 거 맞아요. 사실 굳이 못 가더라도 뭐 인생이 망하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어 하다 보면 어 돌파구도 있는 거고. 그래요. 저는
망했어. 저는 수능 망했어. 나는 애초에 정시로 안 갔을 텐데, 난 수시로 갔을 텐데 수능은 망했어요 일단. 학교도 뭐 별로 크게 좋은데 간 것도 아니라서 몰라. 하여튼 그런 거 때려치우고 다음 편지. 아 그러고 보니까 수능 아직 두 달 남았잖아요. 에이 두 달,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뭐죠? 이분이 편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 배 들 때 그 딱 하나 적혀 있어. 팩이 넘치시는데 배틀태그만 딱 적어놨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친출을 해서 말을 걸어라는 얘기구만 이거. 아무 내용도 적지 않았어. 배틀태그 딱 하나만 적었습니다. 아, 네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싶으면 친출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라. 아, 역시 100이 넘쳤어요. 이게 여섯 분이라고 친구 여섯 분이라고 했었나? 여섯 분이라고 했었는데 편지지는 여섯 개, 일곱 개거든요. 부산은 안 놀러 가요. 부산 이때까지 한 두 번밖에 안 가본 것 같아 살아 생전에. 아 배틀태그 엄청나게 크게 전화번호 이름 방송 재밌어요. 배틀태그를 그냥 대박만하게 적어놓으셨는데 이분이. 아 전부 배틀태그와 그 전화번호가 전화번호와 배틀태그가 아주 많이 적혀있네요. 이분들 근데 뭐 전화번호쯤이야 뭐 괜찮지 않나요? 뭐 공개적으로 공개되는 것만 아니면 뭐 공개적으로 공개되면 너무 막. 근데 아직 나 정도는 공개적으로 공개돼 봤자 뭐 아, 전화 계속 오겠다 막 그 막 유명한 PJ들 전화번호 잠시 딱 공개되면 막 미친 듯이 전화하고 막 카톡 온 다음에서 막 그러던데 문자하고 막 거의 한 10초에 한 번씩 막 전화 오던데 막 디리리리링 하고 끊기면 다시 다음 전화 오고 디리리리링 하고 또 다음 끊기면 또 전화 오고 막 그러던데. 아 저는 그럴 일 없어. 아직 그럴 일은 없고요. 다음 편지. 이분 뒤까지 적은 아 있네요. 눈쟁이님 방송 매일 밤마다 잘 보고 있어요. 히히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랑 말할 때마다 너무 설레잖아요. 아 제 목소리가 방송에서 이상형 말해주시면 제가 딱 만들어서 찾아갈게요. 히히. 아 그리고 진짜 배틀태그 전화번호 카톡 걸어 카톡 친추 걸어주세요. 정말 소원이에요. 연락 함부로 하거나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기프티콘 드리고 싶어서요. 손목이 너무 갸냘프잖아요. 아 게임도 건강 챙겨가면서 하세요. 사랑해요. 아 이분들 기프티콘 설계를 여러분 저 말고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 좋은 남자들은 많아요. 굳이 저 막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저의 그 제가 좀 너무 막 허약 그렇게 해 보여서 여기는 그렇게 보이죠. 아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그래 보여서 아 챙겨주고 싶으신 마음은 잘 알겠는데 아 너무 막 그러시면 제가 너무 막 그렇습니다. 예.
전자발찌 차기 싫어요. 안 돼요. 전자발찌 이 어린 나이에 전자발찌 차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투 눈쟁이, 눈쟁 오빠 방송 즐겨 보는 여고생이에요. 아. 뭐라고 적어 놓은 거지? 끼끼? 너무 귀여우시고 손도 예쁘세요. 나중에 꼭 같이 게임하고 싶어요. 히히히. 편지 또 따로 쓸게요. 읽어 주세요. 배틀 코드 누구 진출해 주시면 진짜 감사해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 나 전자 어린 나이에 전자발찌 찰 순 없어. 아직 어린 나이는 아니긴 한데 전자발찌 차기 이른 나이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돼. 꽃 키우기가 힘들다. 편지는 다 안 읽었죠. 아직 편지 따로 온 편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긴 편지는 대부분 읽어주기에는 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개인적인 신상이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지금 짧은 편지에도 전화번호 이런 거는 막 공개하진 않죠. 그냥 배틀태그 전화번호로. 전에 편지는 안 읽어드렸었는데 그 혹시 편지 쓰신 분들이 이런 방송에는 공개되는 거를 그렇게 막 안 좋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읽었었거든요. 아, 볼게요. 내용을 보고 읽을만한 거면 읽고 안 읽을만한 거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귀여운 이 편지지에 들어있는 편지부터 편지 큰데? 일단 한번 제가 눈으로 쓰기 읽어보고 읽어볼만하면 읽고 아니 읽기 좀 그런 내용이 담겨있거나 좀 개인의 그런 내용이면 읽지 않을게요. 읽을 정도 되겠네요. 읽어 될 정도겠다. 받는 사람 눈쟁이 안녕하세요. 저는 저 멀리 강원도에 살고 있는 고3이에요. 다이아 페스티벌 억만 번 고민하다가 갔거든요. 근데 가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눈쟁이님 뵙고 또 사인 받고 한 거요. 만족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1000만 8670 7 678,910% 차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정크랩 너무 잘하세요. 짱입니다. 엄티척 눈쟁이님 실물이랑 대표 캐릭터랑 분위기가 약간 달랐어요. 대표 캐릭터가 이런 오리지널이라면 눈쟁이님은 약간 그 캐릭터에 샤방샤방한 느낌 돼있어. 막 이런 느낌. 세상 그렇게 맑고 착해 보일 수가요. 그리고 목소리 말이에요. 진짜 최고예요. 정말 최고. 맞다. 그리고 선물에 간장이랑 식용유는 초고열량 간장계란밥 해드시라고 챙겨놨어요. 간장계란밥은 최고 맛있으니까요. 밥도둑. 그러고 보니 간장계란밥 먹은 지 오래됐네요. 헉, 지금 편지랍시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쟁이님 알로하. 실제로 듣고 싶었는데 떨려서 해달라고 못했습니다. 알로하. 그리고 눈쟁이님 만수무강하셔서 깸방 29178543235578년. 아, 이거 그 단위로 하기에는 너무 긴네요. 연 해주세요. 파이팅. 버리는 사람 누구누구 배틀태그 친추하고
그 곰을 딱 해가지고 하트 하트 해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쿠쿠쿠쿠쿠 이거 하고 이 편지 그리고 다음 거 잠깐만요. 편지 그럼 뭐 넣고 읽어도 되겠는데? 투명해가지고 다 보여요. 투명 그거라서. 잠깐만요. 한번 쓱 읽어보고 읽을만한 거만 읽을게요. 아,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는쟁이님, 저는 천에 사는 옥수수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의식의 흐름대로 편지를 썼더니 무슨 초등학생 지능으로 쓴 것 같습니다. 쪽팔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평범하게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드시고 싶으면 연락해도 됩니다. 아, 는쟁이님, 정크랩 너무 잘하셔서 부러워요. 는쟁이님, 정크랩 보고 어제 처음 해봤다가 우리 팀 졌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고요. 좀 더 연습하는 걸로. 그리고 눈지랑 눈크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다 좋아요. 제 주캐는 디바예요. 그리고 눈쟁이님이 디바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눈쟁이님 이상형이 디바라면서요. 제가 디바라고 했었나요? 디바도 좋고 메르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 허허 보는 눈이 보는 눈이 있네요. 역시 디바. 눈쟁이님 위쳐 하시는 거 보면 재밌는데 화면이 어두운 장면이 많아서 누워서 보다가 자꾸 잠들어 버려요. 나도 모르게 지지지. 언젠간 꼭 끝까지 볼 거예요. 저 그것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묵. Hello, 알로하. 아 봉주. Anybody here? 아 이거요. 아 발음이 너무 아름답네요. 어떻게 웃음소리도 그렇게 좋나요?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 유지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눈쟁이님 제발 뭐 좀 드세요. 점심 저녁 고열량으로 냠냠하라고요. 유유. 아 마르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말랐을 줄 몰랐어요. 몰랐죠. 유유. 그냥 톡 치면 그 자리에 구멍 나실 것 같단 말이에요. 눈쟁이님 밥 몇 끼 챙겨 드시고 있는 거 맞아요? 눈쟁이님은 하루 네 끼 먹어야 돼. 그리고 아 그래서 애들하고 콤포라이트를 샀습니다. 잘 드세요. 솔라시도 샀습니다. 아 드세요 드세요. 역시 게임은 건강하게 해야죠. 그럼 질겜 빡겜 연승하세요. 이만 눈쟁이님 사인 귀여워요. 배틀태그 감사합니다. 아 정말 편지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어 근데 편지 읽어드려도 되겠는데? 이런 내용의 편지였는데 대부분 편지들 보면 읽어드려도 되겠는데요. 전에 왔던 편지들도 좀 그럴라나? 어 읽어도 되려나? 읽어줘. 아니요 투 눈쟁이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배틀태그. 한 시간도 채 못 빼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답해 진짜 재미있었어요. 선물을 들고 가서 직접 드리고 싶었지만 눈쟁님보다 선물이 더 큰 걸 보고 택배로 부치기 넘나 잘한 것 같아요. 눈쟁님이 답해 오면 팬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하셨는데 어제 시청자 수 보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건 다 눈쟁님이 넘나 귀여우셔서 그런 게 틀림없어요. 쬐끔이지만 과자랑 이것저것 보냅니다. 포스트잇 하나하나 성대모사 하시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드시면서
드시면서 살도 찌시고요. 살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기대 기대. 앞으로 오프라인 행사 자주 열어주세요. 삼천포에서 하셔도 갈 테니까요. 눈쟁님 정크렛이랑 루시우 보고 두 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넘나 어려워서 좌절. 어째서 그리 잘하시는 거죠? 브리핑도 진짜 예술. 오프라인 행사 때 꼭 PC방에서 같이 업치해요. 방송 화팅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다음부터 편지를 보낼 때 혹시라도 편지 보내실 분 있으시면 혼자 읽기 원하시면 혼자 읽기 원한다고 적어주시면 혼자 읽고요. 방송 이런 거 혹시 개봉을 할 때 읽어주시길 원하시면 그렇게 적어주시면 그거를 원하시는 분대로 해드릴게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내용이 방송에서 충분히 읽을 만한 내용이라도 그 읽어주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냥 혼자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캔디는 이거는 나중에 먹기로 하고 이거 한번 착용해볼까? 일제인데? 일제가 아니고 일본 배터리다. 알카라인 배터리. 일본 배터리야. 1000원짜리 다이소 배터리인데 뭐지? 막 다 박살난다. 애니멀 손목시계. 이거는 안 껴도 돼. 목걸이 같은 거네. 선풍기 옆면으로 밴드를 끼웁니다. 요렇게 같은데? 아 이거 열어가지고 배터리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너무 커서 되려나? 컴퓨터 조립 많이 됐었던 건데? 드라이버가 큰데? 드라이버가... 이 드라이버가 커. 잠깐 작은 드라이버 들고 올게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열더라? 작은 거. 작은 거 어딨니? 이렇게 이런 거구나. 야,
도토리. 도토리를 요렇게 요렇게 넣는 거네. 이렇게 오케이. 두 개 넣는 건데 배터리가 네 개가 있네요. 보조 배터리인가 보네. 어. 오키 오키. 아, 이것들을 놔두는 게 이게 공간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놔둘 만한 데가 제대로 없어. 모든 부분이 다 안 들어가. 희한한 게 모든 부분이 다 안 들어가. 문구가 약간 이상해.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거를 옆으로 끼웁니다. 이렇게 끼우는 건가? 이렇게 끼웁니다. 이거를 이렇게 벌리게 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아 거꾸로 같은데? 아 거꾸로 했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야, 내 손목 얇은데 이게 왜 안 돼? 제대로? 내 손목보다 두꺼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끼... 아 8세지 이거 8세 이용가였지? 내 팔목이 얇은데도 이 정도 수준으로 거의 끝부분에 끼워지는 거면 다른 사람들은 사용도 못하겠다. 제 손목 같은 손목 아니었으면 어떻게 끼웠을라고. 제 손목이 이것보다 두꺼웠으면 못 꼈겠는데? 아닌데 이거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어 아치 끝부분에 끼웠어. 약간 좋을 수 있겠는데? 이걸 이렇게 조여서 여기에 끼우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넣는 거겠지? 아이고야 잘 안된다. 여기까지는 잘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 이거 여기서 풀려. 부들부들 으아 8세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를 주면 어떡하라고. 내가 8세보다 못한 건가 지능이? 아 심지어 여기 끼우는 법도 안 나와있어. 이렇게 맞는 거 같은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아 이건 꽉 안 줘요 이렇게 하면. 어 됐다 어 된 거 같아. 이거를 뿅뿅뿅 장착. 뚜껑을 열고 선풍기 날개를 바로 펴주세요. 뚜껑 어떻게 여는 거지 이거? 오 이렇게 연다. 날개 이렇게 바로 폈어. 오 이렇게 막 열려. 뿅.
버튼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오, 오, 오 이렇게 바람 나온다. 꿀잼. 이거 끼고 게임하면 벌칙 하나 줘. 그러면 잠깐만 이거 얼굴에 한번 해보자. 얼마나 아픈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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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보다 그렇게 걸거치네. 걸거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 아직 안 썼어. 이건가 이건가? 족욕 족 그 뭐지? 뭐 휴족 시간인가 그게 뭐였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같기도 하고. 그때 보내신 거 중에 이거였었나? 이거였었나? 기억이 안 나. 왼쪽? 이거 이거? 이건 파스죠 그러면? 이건 파스지? 가위로 잘라라고 돼있네? 아 필요 없죠 손으로 자르는데 종이인데 뭐 아 한 번만 써보고 갑시다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요즘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돼? 뒤꿈치라고 해야 되나? 이거 발 올려도 되겠죠? 아 다리 털이 좀 많은데? 여기 부분이 여기가 좀 아파 여기 부분 그래가지고 오늘 팬티 안 입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 팬티 안 입은 게 아니고 팬티만 입은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뭐지? 파스 같은데? 냄새가 좋아. 냄새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있죠, 그거. 그 아, 그 이름 뭐지? 자몽? 자몽이 아니고 그 뭐야? 내가 자주 먹는 거 유자차. 잘못 말했다니까 노 팬티가 아니고 원래 팬티만 항상 입고 있는데 그렇게 입은 게 아니고 그 위에 바지를 입었다고요 노 팬티가 아니고 잘못 말했 아니라고요 이거 어떻게 바르는 거야 이거 그냥 이렇게 여기 그림대로 아 그림 보이지가 않니 좀 멀리 있으면 보이네 이게 빛에 반사돼서 잘 안 보여 이렇게 그냥 달기만 하면 되는 건가? 냉장고에 넣고 꺼내실 때 쓸 때 꺼내주세요. 요렇게 붙이면 되는 거. 어 좀 시원한데? 시원해. 아픈 데다가 이걸 붙이고 내는 거죠. 한번 볼까? 오! 처음 닿을 땐 시원했는데 지금 별로 안 시원한데? 내가 오른쪽만 좀 아프거든? 오른쪽에 이걸 달고 해볼까요? 파스는 아니죠 이게 제가 파스를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파스는 그거잖아요 진통제잖아요 약이에요
그래가지고 파스는 또 많이 쓰면 이게 그거 되거든. 면역력 생겨가지고 나중에 파스 써도 안 듣거든요. 너무 많이 쓰면. 그래서 파스를 안 써요 제가. 웬만하면 진짜 죽을 듯이 아픈 거 아니면 안 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개판인 것 같네. 저쪽이 저쪽만 개판이에요.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여기를 치운다고 저쪽에 다 옮겨놨더만 저기가 개판처럼 보이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개판처럼 치울게요. 잠깐만. 오케이. 아, 숨겼다. 안 보인다.